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커피, 카페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커피를 하고 있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내가 너무 커피가 좋아서, 커피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카페를 오픈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얘기해보면 무조건 바리스타 아니면 카페 창업입니다. 근데 과연 커피 관련된 직업이 이 두 가지 뿐일까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 꼭 바리스타를 해야 되고 카페 창업을 해야 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카페를 오픈했다가 겪게 되었던 굉장히 아픔과 뼈저리는 실패,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더 다양한 커피 직업군들을 한번 얘기해드리고 그 직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커피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커피 직업군에는 바리스타, 로스터, 그린빈 바이어, 커피 유튜버, 커피 칼럼니스트, 커피 교육자, 그리고 카페 창업, 브랜드 디자이너까지 있습니다. 각 직업군마다 약간 대표적으로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대표적인 분들의 특성이 제가 얘기드리는 적성과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의 최고가 되어 가시는 분들은 이미 기본적인 적성들을 뛰어넘은 엄청난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다만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고 롤모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스타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손님과 소통을 하고 전문적으로 커피를 다루고 향긋한 커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바리스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바리스타가 생각보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커피를 하고 싶다고요? 막상 바리스타가 되면 설거지를 하거나 메뉴를 만들거나 손님을 응대하거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리스타의 시급이 굉장히 적은 것에는 마냥 바리스타의 탓도 아니고 사장님들의 탓만도 아닙니다. 돈이 안 벌리는데 어떻게 사장님이 바리스타에게 큰 월급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커피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카페가 어느 만큼 있을까요? 생각보다 정말 보기 드뭅니다. 바리스타를 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꿈에 많이 부풀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실제로 일하는 바리스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추구해 나가고 어떤 미래가 있는지를 먼저 잘 알고 계획을 잡으셔야 추후에 괴리감을 느끼고 그만두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높은 연봉을 받는 바리스타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대체 불가한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업계에서 납품을 하고 많은 카페 창업을 돕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좋은 바리스타 없냐, 그래서 사람을 구해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매장들의 사람들을 추천해 보면요, 첫 번째로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경력입니다. 높은 고액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카페도 매출이 굉장히 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대형 카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게 되면 월 3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그런 카페를 운영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척도가 되게 됩니다. 내가 커피를 많이 알고 커피를 좋아하고 대회에 수상하고, 사실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척도는 되지만 이 사람이 카페 운영을 잘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커피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하기 위해서 팀워크를 해치는 것은 커피를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과 경력, 그리고 인성과 이 사람의 좋은 태도, 이미지, 이런 것들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바리스타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커피는 기본으로 어느 정도는 잘 해야 됩니다. 새로 주어진 원두를 세팅을 잡는다던가 이 커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런 지식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직원 관리, 그리고 메뉴 만들기, 그리고 카페의 전반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매니저들이 돈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바리스타는 우리들의 영원한 챔피언 전주현 바리스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대표님이 되셨기에 더 좋은 롤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스타는 어떤 적성에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은가 하면요, 혼자서 뭔가 골두에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조금 더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로스터입니다. 로스터라는 직업은 실제로 굉장히 힘들긴 힘듭니다. 하지만 바리스타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일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반면에 진입장벽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로스팅 자체를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리스타는 일을 하고자 하면은
들어갈 만한 카페들이 상당히 많지만 로스터로 일하기 위해서, 로스팅을 배우기 위해서 일할 곳들은 정말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도 로스팅 수업은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도 있죠. 그러면 로스터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할까요? 일단 커피, 콩을 뽑는 일을 하겠죠. 로스팅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포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두 재고 조사를 해야 되고 커피의 퀄리티 컨트롤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로스터가 주로 하는 일들은 로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기가 나고 아무 맛도 안 나던 커피를 정말 맛있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술력이 로스팅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로스터들은 생각보다 반복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때가 되면 60kg 마대의 생두를 옮기는 일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겠죠. 아, 그런 건 다 싫어. 난 내 할 것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과연 로스터로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름이 되면 열과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설비가 좋아도 로스팅 머신에서 나온 열들을 견디지 못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스터리들은 사장님들이 로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바뀌게 되면 로스팅은 정말 맛을 잡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내가 평생 하자 하면서 사장님들이 로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연기를 마시고 생두 분진을 맡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적절하게 휴일을 쉬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게 로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납품을 하고 로스팅을 시작하면 긴 휴일을 갖는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납품하는 카페들의 원두가 모자라게 되면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원두를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콩을 볶아주지 못해서 그 가게가 장사를 못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엄청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로스팅을 해주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면 좋은 거래처를 잃는 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왜 발주를 빨리 안 했느냐 다그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그렇게 쉽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로스터들은 때로는 휴일에 나와서 콩을 볶을 때도 있고 많은 경우에 오랜 시간 긴 휴식을 가지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콩은 뽑게 되면 유효기간이 생기게 되죠. 2주, 3주 뒤에는 콩을 다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콩을 계속 볶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로스터리로 자리를 잡게 되면 카페보다는 망하는 일이 적게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물론 많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커피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커피를 좋아한다면 카페보다는 로스터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스터는 일상적이고 항상 일정한 일을 안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사람들, 하지만 혼자서 뭔가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상당히 적성에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면 로스팅은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지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은 180 로스터즈의 주성현 본부장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성현 본부장님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직업은 그린빈 바이어입니다. 요즘 생두를 구매하는, 생두를 수입하는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편이죠. 그린빈 바이어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능력치는 커핑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커피, 세밀하게 뭔가 맛들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치라기보다는 이 커피가 누구에게 적합하고 이런 커피는 이런 성향의 맛들이 잘 나오고 어떤 나라의 캐릭터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커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컵과 이 컵의 차이를 구분한다는 것은 스토리가 좋은 커피, 가치가 있는 커피를 셀렉하는 것에는 다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린바이어가 갖춰야 될 수많은 능력 중에서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린빈바이어는 생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잘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산지에 가서 수많은 농부들을 만나고 현지 익스포터들과 좋은 관계와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소통 능력과 그런 관계들을 컨트롤해 나가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능력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커피 산지를 다니게 됩니다. 1년에 몇 개월은 한국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약간은 야생에 가까운 아프리카 쪽에 가게 되기도 하고 중남미 야생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직업들 중에서는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더 많은 책임과 움직이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게 됩니다. 짊어지게 되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잘못 맛보고 구매했던 커피가 잘못되었다면, 내가 2, 3억의 돈을 들여서 수입한 커피가 한국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때로는 내가 맛본 커피가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잘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커피를 그 산지에 반품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다 겪을 수가 있어야 되기에 그린빈 바이어는 상당히 고위험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자기만의 인프라를 가지게 된 사람은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커피리브레의 서필훈 대표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직업은 커피 교육자, 커피 트레이너입니다. 사실 모든 직업군 중에서 가장 커피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커피, 좋아하는 것들을 알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일 수도 있는데요. 커피 교육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무언가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셔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것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부하는 것도 꽤 좋아하셔야 되겠죠.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교육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더 잘하는 교육자들이 나왔을 때 수강생들은 또 귀신같이 알고 가게 되는 것이죠.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재능도 필요합니다. 이런 커피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직업군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에는 국가 자격증이 될 만한 커피 자격증이 없다 보니 지금은 다분히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협회들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CA라는 교육과정인데 SCA 교육과정에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만 해도 몇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3년마다 3,400만 원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 한국만큼 열풍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리스타다, 카페 사장님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내가 커피를 잘하는지 알려줄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격증들이 내 카페에 붙어있다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나 커피 잘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커피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격증을 또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용과 노력 이런 열정들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커피 교육자의 길들을 한번 추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은 커피 브랜드 디자이너입니다. 한국만큼 카페가 많이 생기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이 생기는 것만큼 망하는 나라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커피 업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인테리어 업자들이 다 돈 번다.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디자이너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한두 개의 잘 되는 브랜드만 만드셔도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보다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는지 그것을 보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내 일생 일대의 카페를 한다면 성공했던 사람들의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되는 포트폴리오, 잘 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아무 경험도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투자를 해서 그 카페를 만들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디자인하는 능력치보다 이런 브랜드 디자이너들에게는 기획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쁜 카페나 트렌디한 카페를 만드는 것은 유행이 지나가게 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재방문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이 매장의 컨셉들이 잘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메타인지가 잘 되는 브랜드 디자이너들은 정말 앞으로 크게 잘 될 수가 있을 만한 길들이 많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카페는 작은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대형 카페들도 지금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대표적인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을 얘기해 보자면 블랙로드와 협업하고 있는 해머 디자인이 있습니다. 해머 디자인도 성공적인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영혼과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작업물을 만듭니다. 이런 디자이너와 단순히 이쁜 것을 디자인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직업은 커피 유튜버입니다. 저도 그 커피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진입장벽이 조금 더 높아진 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커피 유튜버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이미 많은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긴 합니다. 커피 유튜버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기획을 먼저 합니다.
주로 글을 써서 기획을 하게 되고 기획에 따라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을 하고 나면 편집을 하게 되겠죠. 편집을 하고 나면 그 기획 의도에 맞는 제목과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이 직접 한다면 최소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커피 유튜버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구독자를 거의 3만 명 정도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수익은 얼마일까요? 제 유튜브 수익은 월 200달러, 30만 원도 안 됩니다. 충격적이신가요? 그렇다면 커피 유튜버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첫 번째는 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링크로 유입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쇼핑몰을 하고 있다면 제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링크로 제 쇼핑몰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도 수익을 만들 수가 있고 제 유튜브의 브랜디드 콘텐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홍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고 콘텐츠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런 수익적인 활동은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고 돈을 받기도 하며 제품을 협찬받아서 영상을 만든 뒤에 그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유튜버들도 이런 식으로 기획점을 잡아서 새로운 창구에서 수익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긴 합니다. 저격을 당할 수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 유튜브, 여러분들이 이 커피 업계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커피 유튜버도 얼마든지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커피 유튜버 바로 제가 아니라 제임스호프만, 그 채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직업 바로 카페 창업입니다. 참 쉽게 들리지만 네 번이나 해본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일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카페 창업인데요. 참 슬픈 사실이 수많은 바리스타들의 꿈이 카페 창업이라는 것입니다. 카페 사장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고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주변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바리스타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린빈 바이어, 커피 유튜버, 커피 칼럼니스트,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것들로 수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커피 문화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는 1억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작은 돈으로도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1억 정도는 있어야 20평 안으로 되는 카페를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많은 제약들이 있게 되고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입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곳들을 찾기가 쉬울까요? 내가 원하는 상권에 그런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찾는 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상 카페를 오픈해보면 오픈부터 마감까지 사장님이 거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한두 사람의 안 좋은 평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블로그에 글이 생기게 되면 와, 우리 매장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될 때는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장사가 너무 안 될 때면 여유로운 게 아니라 초조함과 지옥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것만큼 큰 성취감은 없을 겁니다. 내가 만든 커피, 내가 만든 메뉴가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때, 그리고 매장 안 가득 찬 손님들을 볼 때, 그때만큼 가슴 벅찬 순간이 없을 겁니다.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카페 창업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만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할 수 없다면 잘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맡기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카페 창업 준비자들에게 많이 제안 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인스타 팔로워를 모아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스타 팔로워를 1000명도 못 모으는 사람이, 1000명의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카페를 통해서 많은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내 인스타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차라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패 확률을 줄일 겁니다. 여러분 카페를 몇 번 오픈하실 겁니까? 지금 그 한 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실패 확률을 줄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카페, 저는 카멜 커피 같은 곳이 굉장히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커피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은 옷을 잘 입는 사람, 옷을 하는 브랜드들이 카페를 했을 때 정말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멋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여덟 번째 커피 직업. 생각보다 커피 직업이 정말 많죠? 바로 커피 칼럼니스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칼럼니스트라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스프로깅스라는 이름으로 바꾼 서리님, 그리고 블랙워터 이슈 같은 매체들이 있겠죠?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았다면 모를 겁니다. 요즘은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패트리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도 한번 활동을 해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몰두해서 만든다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업에 적합한 사람은 어쨌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커피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커피 직업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드리자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시도를 할 때 재능이 있어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하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 말씀드린 위에 있는 거의 모든 직업들을 거쳐왔습니다. 하나를 해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다 해서 조금이라도 성공할 확률들을 높여온 것이죠. 바리스타이자 카페 창업자였고, 커피 교육을 하며 산지를 다니는 그린빈 바이어가 되기도 했고, 로스터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창업을 도우며 약간의 브랜드 기획을 도와준 적도 있었고, 현재는 커피 유튜버이자 커피 칼럼니스트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여러 길들을 그려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커피면 바리스타고 카페 창업이다. 그게 아닌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융합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직업을 하나의 이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 직업은 무엇일까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